같이 읽겠습니다. 20장 6절 한 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파키스탄의 전도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제 저는 파키스탄 카라치에 이제 1,500명의 목사님들 모이는 이 LTS를 강의를 하고 그 다음 날은 5만 명 현지 성도들을 전국에서 모이게 해서 전도 집회를 합니다. 5만 명. 5만 명이 얼마나 될까? 제가 본 적이 없어가지고 5만 명을 어떻게 내가 복음을 전하지? 5만 명 앞에서 제가 어제 우리 김하성 선수가 초청을 해가지고 우리 김선수 장로님, 우리 유광수 목사님 같이 몇 명이 가서 그 우리 저 돔구장에서 야구를 어제 봤는데 그 몇 석이고 하니까 17,000석이라더라고요. 김순영 장로님이 17,000석 씁니다. 17,000석인데 그 돔구장 꽉 단 한 석도 빠지지 않아서 꽉 차는데 17,000석인데 5만 명이 얼마나 될까? 17,000석도 다 안 끝이 안 보이는데 5만 명이면 얼마나 많이 모일까? 그 털을 보니까 야외인데요. 야외인데 엄청 큰 그런 땅인데 전에 8만 명 모인 적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그랬는데 그 전도 집회를 해야 되는데 제가 평생에 한 번도 그렇게 그런 대형을 집회를 해본 적이 없어서 지금 보니까 뭐 사진 제 사진을 붙여가지고 막 광고들을 막 하고 있더라고요. 오늘도 보내보니까 막 차를 끌고 다니면서 막 그냥 지금 막 집회 오라고 막 그걸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저는 이어서 또 일본 집회를 바로 거기서 가게 되는데 이 파키스탄은 전 세계 이슬람 인구가 이슬람 인구가 인도네시아에 이어서 두 번째로 많은 국가입니다. 이 파키스탄이 모슬렘이 국민의 97%가 2억 명이 넘는데 97%가 그렇게 무슬림입니다. 헌법상으로는 그렇게 무슬림 완전 나라 자체가 뭐 아예 불교라든가 기독교라 그런데 무슬림 국가예요. 이 파키스탄이 지금 세계 무슬림 인구가 한 20억 명이 돼요. 20억 명. 뭐 제일 종교 중에 제일 많은 종교죠. 20억 명이 되는데 그 중에 10분의 1이 파키스탄에 살고 있어요. 무슬림 중에서 그만큼 기독교인이 생활하기는 힘든 나라예요. 10년 전에 기독교인 장관이 하나 있었는데 유일하게 40명 장관 중에 그 한 분이 있었는데 기독교 장관이라고 국회의사당 앞에서 총살당해 죽었죠. 출근하다가. 그래서 지금은 없죠. 이제 전 세계 기독교 박해 지수가 7입니다. 기독교인을 박해하는 나라 7이고 기독교인에 대한 폭력 정도가 가장 심한 국가가 나이지리아죠. 나이지리아 막 기독교인들을 여러 영상 보신 적 있을 거예요. 기독교인들 그냥 기독교인들인데 그 시골에 잡아내가지고 그 동네에서 그 시골 동네에서 나무들 가져와서 때려 눕혀가지고 불태워 죽이는 거. 그냥 교회 나갔다고 그 동네에서 교회 나갔다고 그렇게 불태워 죽인 그 그냥 그대로 불 타서 죽는 걸 그 영상을 찍어가지고 전 세계 돌리고 얼마 전에 오래 전에 본 적 있잖아요. 나이지리아에 이어서 2위에 2위. 박해가 많은 곳이 뭐 이제 폭탄 테러라든가 물리적 공격이나 폭력적인 이런 유행들이 있고 또 기독교인은 취업 뭐 직종별 제한 교육 이런 것이 상당히 차별이 많아요. 기독교인에 대해서는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살기가 힘든 현장이에요. 자 이런
현장에 살고 있는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갈급하겠어요. 이런 다른 그 현장하고 다릅니다. 다른 그 좀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뭐 얻어먹을까, 뭐 좀 도움이 될까 이런 부분들인데 이분들은 생명 걸고 생활하기 때문에 차원이 다릅니다. 말씀 받는 자세가 다르다. 주부에 나와 있는 이 캠프 일정을 보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지금 이렇게 정성민 목사하고 청년들 한 50여 명이 그렇게 가서 지금 선교 현장을 뭐 부지런히 지금 엄청 뛰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선교 위원장님도 우리 우리 장로님들 매치 산업 선교 위원장님 뭐 지금 노 원장님 몇 명 그렇게 같이 가게 됩니다. 저는 굉장히 기대와 설렘으로 가요. 엄청 기대하고 있습니다. 엄청 너무 갈급한 현장이기 때문에 내 평생에 딱 한 번 기회다. 하나님이 제게 주신 이 복음의 진술을 그 짧은 시간 안에 확실하게 심어주고 와야 되겠다. 인생에 해답을 주고 와야지. 거기 가서 무슨 딴소리가 되겠어요? 한 번밖에 만날 기회가 없는데 거기서 뭘 말하고 계세요? 딱 하나입니다. 여러분이 늘 고백하는 예수가 그리스도. 그거 말해야 돼. 그거 정확하게 빠심어주고 와야 돼. 그걸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가 예언교회하고 예수가 그리스도 인생 모든 문제 해결자 내 생에 해답을 찾은 것처럼 저들도 목사님 설교하실 때 이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이 이 복음이 들려져서 인생 해답을 찾게 하여 주옵소서. 세밀하게 구체적으로 그렇게 여러분이 기도하셔야 돼요. 파키스탄은 지리적으로 소나마시아 지역, 그래서 중동과 같은 지역이에요. 사실은 중동하고, 아니 이슬람이 저는 중동이 다 이슬람이잖아요. 그래서 이슬람은 크게 두 파가 있어요. 시아파하고 순위파가 있습니다. 시아파는 85%가 이슬람의 85%가 시아파예요. 시아파 종주국이 어디냐? 사우디아라비아예요. 사우디아라비아 바로 앞에 있어요. 그 순위파는 이란이죠. 이란은 뭐 15%인데 파키스탄하고 붙어 있잖아요. 국경이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지금 이 중동 복음화를 위한 영적인 교두보로 파키스탄을 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한국에서도 못 듣고 있지만 이 예수가 그리스도한 진리를 못 듣고 있지만은 교회를 다녀도 몰라요. 구원받은 자의 축복 일까지 뭔지 몰라요. 예수 안 믿으면 망하는 여수가 이 저주를 모른다니까요. 지금 한국도 모르는데 중동이 어떻게 알겠어요. 교회 다닌들 압니까? 그러니까 이게 남들이 가지 못한 정확하게 말하면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저것도 다 복음이라 하지. 그때도 복음 많았어요. 하나님의 복음, 이 말, 하나님의 복음 이걸 말해야 되거든. 그래서 이 바울의 심정으로 그렇게 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중동 복음화를 위해서 파키스탄을 선택해서 우리를 가게 해서 복음을 증가할 수 있는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시간표가 왔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문을 여셨다. 여셨으니까 이 작은 땅에 우리 한국 땅 보잘것없는 우리가 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이 시간표 속에 하나님 계획서 들어갔다는 게 이게 놀라운 축복이요. 갈릴리 어부가 마치 사도가 된 것처럼 아무것도 아니었어. 하나님이 그렇게 복음 가지 미래 서신다니까요. 기도하는 여러분을 같은 상급을 줄 줄 믿으시 바랍니다. 뭐 저는 뭐 너무 영광이지요. 너무 감격이지요. 웬 이런 어떻게 웬 이런 기회를 하나님 주시나. 막 감격 흥분이죠. 뭐 지금 야 내 생애 이 목사님 내가 이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하집에 못 간다. 내가 이제 이야기를 뭐
뭐 지금 파키스탄은 우리가 아무도 안 갔는데 내가 먼저 갔다 올게. 간대. 한 5만 명 모인다. 5만 명. 나도 몰라, 니도 몰라.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 오늘은 아프리카 대륙을 위한 선교 기도입니다. 아프리카도 이슬람 국가들이 상당수 많아요. 아프리카도. 이슬람, 주로 북아프리카 위치에 있는데요. 나이지리아, 이집트, 알제리, 수단, 모로코, 에티오피아, 이 니제르, 리비아, 티니지 싹 다 무슬림. 지금 전 세계적으로 모든 종교 중에서 이슬람이 가장 빠르게 성장하고 있어요. 어느 정도 성장합니까? 일부 다처제입니다. 일부 다처제. 말레이시아만 가도요. 제가 전에 갔을 때 보니까 남자하고 이제 뭐 여자들이 한 네 명이 같이 가는데 똑같이 입었어요. 여자님이 일부 다처라. 그 백화점 가서 뭐 이렇게 물건을 살 때도 똑같이 사고 원, 투, 쓰리, 포 딱 너희더라고. 너 여자 너희인데 다 시커멓게 다 썼지요. 눈만 딱 내놓으신데 그 물어보니까 다 질서가 있다. 질서. 뭐 우리나라 같으면 막 시기 질투 자체가 없어요. 그게 아예 그렇게 다 돼. 서열대 순서대로 딱 똑같죠. 여러분, 한 여자하고 살면서 나는 자식하고 네 명 여자하고 사는 자식 얼마나 많겠어요? 일부 다처에 들어오니까 인구가 팍팍팍팍 늘는 거예요. 그 유사한 게 없거든요, 그런 게. 그러니까 얼마나 인구가 늘는지 일부 다처. 그리고 값싼 노동력 가지고 선진국으로 이민을 가요. 그러니까 이 너무 싸니까 전부 다 막 그냥 이민을 가요. 그 나라 가서 또 나요. 많이 났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유럽을 가보세요. 유럽 히드로 공항 가보세요. 영국에 백인 하나도 안 보여. 싹 다 80%가 중동 사람입니다. 다 뒤집어 쓰고. 런던, 영국 하면 런던이 수도잖아. 런던 시장이 누군지 아세요? 무슬림이. 투표를 하니까 런던 시장이 무슬림 되지. 싹 80% 가요. 섬뜩해요. 영국인 눈 뜨고 봐도 볼 수 없어요. 싹 다민족들인데 무슬림들이에요. 거의 다 그렇게 아이를 많이 낳아요. 그 투표권 있지. 남은 국 선진국은 다 학비 다 대주지, 생활비 다 대주지. 우리나라도 이슬람에 대한 이 영적 경보가 지금 울렸어요. 선교학자들이 현대 이슬람화의 이 목표는 동아시아 이슬람화 동아시아 시기인데 한국이 동아시아 이슬람 관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슬람교의 폐교 이 포교 이 전략을 보면 초기에는 아주 평화스럽게 시작하지요.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뭐냐? 무슬림의 이주가 단순한 이주가 아니에요. 이분들은 이주하면서 바로 정치 종교예요. 무슬림은 이주하면 예외 없이 모스크 시험입니다. 기도처 시험입니다. 이슬람 센터 시험입니다. 학교 시험입니다. 이 사람들은 언제나 그럽니다. 그리고 무슬림 전가하면 무슬림의 법인 사리아 법을 요구하는데 사리아에서 이슬람과 마호메트를 비방하는 것은 예외 없이 사형이에요. 그 내가 지금 그 가서 이슬람을 비방한 좀 이렇게 종교를 비교하려 하는데 요게 조금 걱정돼요. 또 사형 당할 것이 보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설명하려 그러면요. 무슬림, 불교, 천주교를 설명하고 나서 이 기독교를 이야기, 예수를 이야기해야 되거든. 예수만이 그리스도를 말해야 되는데 이게 이제 무슬림까지 건드려야 된단 말이야. 마호메까지. 그래서 무슬림이 증가할수록 이제 자꾸 숫자가 많아지면 협박,
살인, 암살. 그야말로 이 공포로 반대파를 두렵게 하면서 다들 끌어가는. 무슬림이 다수가 되면 숫자가 많아지면 샤리아법을 국가법이 되고 타 종교를 박멸하게 됩니다. 숫자가 많아지면 서서 이제 발톱이 나와요. 조직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무섭습니다. 결과적으로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 됩니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한 손에 코란 한 손에 칼이요. 무슬림의 결과는 그렇습니다. 그 형태만 달라졌지 본질은 거의 같거든요. 이슬람교의 확산은 역으로 기독교가 그만큼 영향력을 입히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기독교 다 문 닫고 선교사 다 철수하고. 그리 무슬 기독교 힘을 잃으니까 막 무슬림이 확 일어나는 겁니다. 시대적 흐름을 우리 예언교회가 바꿔야 됩니다. 바꿔야 돼. 시대적 흐름을 하나님께서 기회를 열어주셨는데 이삼절하라고 오천용족 복음화 우리에게 주신 시대적인 이런 미션 실현의 주역으로 선교의 장막터를 넓히는 예언 공동체 되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미래 살릴 렘넌트에 대한 지혜를 주는 말씀이죠. 마땅히 할 일을 행할 길을 가르치라 아이에게.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늙어도 어릴 때 아이에게 가르치면 늙어도 떠나지 않는다. 지금 자라나는 렘넌트들의 삶 앞에는 영적으로 분별해야 될 그러한 일들이 뭐 지금보다 훨씬 더 많이 일어납니다. 지금 원색적으로 무장 안 해놓으면요, 이 애들이 자라나서 20년 후, 30년 후, 40년 후, 그때는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영적이란 말. 그래서 예수님 오실 때 믿는 자 보겠느냐 했거든요.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닙니다. 무슨 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없어진 시대. 우리 아이들 시대, 그런 시대. 앞으로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다양하고 당혹스러운 일들이 계속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제목처럼 명적으로 마땅히 행할 길, 이게요 아이들에게 각인되어야 돼요. 완전히 각인되어져야 합니다. 영적인 본질이 제대로 각인, 뿌리, 체질이 되어 있으면 아무리 극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설 수가 있거든요. 하나님 예배할 수 있거든요.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오늘 본문 말씀 통해서 영계 모든 성도들은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여기서 답을 얻고 미래 살리는 정인들로 서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하나님을 이 향한 찐 사랑입니다. 6절 봅니다. 6절 다시 봅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자, 본문의 내용은요. 자녀들을 향한 신앙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어요. 자녀를 향한 신앙 교육. 저 우리 유목사님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분이에요. 저도 어머니의 기도를 듣고 자란 분이에요. 가정 예배를 통해서 신앙이 자란 사람이에요. 어려서부터 모태로부터 뱃속에서부터 본문에서 마땅히 행할 길. 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말씀하신 모든 율법과 규례를 의미하는데 더 구체적으로 보면 신명기 6장 4절로 9절입니다. 자, 같이 우리가 화면을 보세요. 같이 우리 고백을 같이 하는 마음으로 같이 우리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니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신명기 11장
18절로 20절로 보면 동일한 내용이 또 반복됩니다. 똑같은 말씀이 그대로 또 반복이 돼요. 이 말씀의 핵심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것도 뭐예요? 찐으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의 그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찐 사랑 아니에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사람의 말을 듣게 되어 있어요. 영적으로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원리시되어 있어요. 저는 보고 있어요. 우리 교인들, 우리 장로님들 이게 다 봐요. 모태 신앙인가, 정말 믿은 신앙인가. 우리 교회 와서 믿은 신앙인가. 그 신앙 뿌리 자체가요. 엄청납니다, 차이가. 모태 신앙의 신앙하고요. 중간에 믿었던 그것도 중학교 믿은 거, 고등학교 때 믿은 거, 결혼해서 믿은 거, 젊을 때 들었으면 다 달라요. 이민을 가면요. 태어난 한국애라도 거기 태어난 아이의 영어하고 3살 때 왔는 영어하고 7살 때 영어하고 중학교 영어 이민을 같이 1.5세라도 다릅니다. 고등학교 때 왔는 영어 중학교 영어 고등학교 영어 대학교 온 영어 완전 다릅니다. 그걸 미국 사람 다 알아내요. 다 찾아냅니다. 영어를 하는 분들 찾아내요. 예수를 믿어도 언제 믿었냐? 그러니까 중간에 믿었던 어른대가 믿었다. 교회화가 체질적으로 안 돼 있어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요. 사실 솔직히 은혜 받으면 뭐 하는 거지 막 하다 문제 오면 다 박살나버려. 문제 오면 다 무너져버려. 보색 다 나와. 저 보거든요, 그거를. 교회가 어느 것인지,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체질적으로 안 돼 있어요. 흉내는 내는데 체질 안 돼 있어요. 그렇게 못 쓴 겁니다, 이게. 중간에 믿었던 사람, 그 믿음 뿌리란 게 얼마나 가벼운지, 언제 빠져나갈지 몰라. 언제 잡을지 몰라. 뿌리가 약해서. 아, 제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그걸 모르겠어요. 아, 사단이 그걸 모르겠냐고. 사단이 갖고 놀지, 그냥. 그래서요, 여러분요, 아이들에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을 집에서. 뭐 일주일에 교회 한번 나와가지고 뭔 체질이 되겠어요? 집에서. 우리는 어머니 아버지의 그 신앙을 집에서 보고 뭐 교회 하면 그냥 갔다 오는 거고 집에서. 아버지 말씀하세요. 어머니 말씀. 가정집에 드리면서. 막 그때는 막 싫은데 그것이 전부 다 양약이래. 양약.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지,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지, 목사님이 얼마나 중요하지. 막 그냥 하나님 앞에 그 부모통이 다 비운 거예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여기서 가르치라는 표현을 우리 잘 봐야 돼요. 가르치라는 말은 히브리 말로 하노크랍니다. 하노크란 말은 두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인생을 바친다. 이런 뜻이에요. 가르치라 할 때요. 가르치라 할 때 인생을 바친다. 한마디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마음을 바치라는 바치잖아요. 마음을 인생을 바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여호와 하나님께 올인한 삶을 살도록 가르치는 거예요. 너 하나님께 생을 드려. 이 가르치는 겁니다. 그게 얼마나 신앙이 다릅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생을 드리라. 교회 다니라 그 수준하고 다르잖아요. 이것이 신앙교육의 본질적 목표예요. 모두가 다 목회자 되라 그 말 아니잖아요.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를 통해서 삶의 현장에서 일평생 복음을 위해서 쓰임받는 삶을 살아라. 일평생 뭘 하더라도 하나님 주신 교회 중심, 말씀 중심, 목회자 중심 딱 돼 있거든요. 그래서 렘넌트는요, 4세대 목회자,
4세대 중직자, 4세대 선교사 중에 하나에 돼요. 아멘. 그렇죠. 여러분, 우리 지금 4세대 선교사들도 훈련받고 있잖아요. 많이 늘었더라고. 4세대 선교사, 4세대 중직자, 4세대 목회자. 우리에게 너무 감사해요. 목회자들 여기서 다 신학교 자발적으로 인도받고 가니까 저 교육자들이 외부에서 올 필요가 없어. 이게 다 나오니까 너무 감사하지. 예원 DNA로 하니까. 그 자녀들 가르쳐야 돼요. 세계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아멘. 가르치라니까 차세대 목회, 너 목회 차세대 선교사 차세대 중직자 되라. 자, 둘째로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요, 훈련시킨다, 그런 가르치라 안에 훈련시킨다 해놓고 한두 번 말하고 끝내는 훈련 아니에요. 평생 체질이 될 수도 반복적으로 신앙교육을 하라는 뜻이에요. 반복적으로 평생 체질이 돼요. 신명기 6장에 보면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것도 손목에 메고 미간에 붙이고 집 문, 바깥 문 기록해 놔라. 반복 훈련식이라. 반복 훈련해야 체질이 되잖아요. 그죠? 그 운동선수들 반복 계속 하잖아요. 그 일반 사람들 다르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뭐예요 이게? 몸에 완전히 각인시키는 것입니다. 아멘. 요즘 아이들이 한둘밖에 없다 보니까 옹냐옹냐 해가지고 그냥 아이들이 싫으면 그냥 그 나도 아이들 다 베리는 거예요. 성령대로 하면요, 매를 들으라 그랬어요. 매로 때려야 돼요. 잘못하면. 미국 같은데 교육 엄합니다. 부모 말 안 들었다. 학교에서 잘못했다. 너 우유 일주일 먹지 마 하면요. 미국에는요, 아침에 일어나면 우유부터 먹거든요. 너 일주일 우유 먹지 마. 우유 못 먹어요. 절대로 우리나라처럼 싹가 20가 먹고 그래 안 합니다. 미국은 정직합니다. 미국 일본 선지고 정직해요. 얼렁뚱땅 그래 안 합니다. 너 먹지 마. 그건 큰 벌입니다. 부모를 얼마나 존경하고 두려워하는지. 친구들하고 어디 가서 멀리 어디 제가 갔다 와도 되겠습니까? 누군데 누가 같이 어디 갔다 온데 몇 시간 걸리네 다녀와도 되겠습니까? 부모에게 허락받고 갑니다. 그리고 어디 일박한다. 어느 집에 가서 이런 집인데 이런 집에 이런 이유로 가도 되겠습니까? 가지만 안 가는 건 못 가는 거예요. 부모 아니면 끝이에요. 한국 애들은요, 옹냐옹냐 키워놓으니까 가버려 그냥. 오면 어서 부모 혼나면 싸워. 천하의 불효자들이죠. 잘못 키웠지요. 미국은 안 그렇습니다. 선교사들 다 공동으로 있는데 애들 떠든 공동으로 있는데 애가 막 돌아다닌다든가 막 식당에 이런 데 돌아다닌다 교회와 그런 법이 없습니다. 미국 애들 보세요. 다 어른들 앉으면 같이 다 이렇게 앉아있지. 어디 돌아다니 식당에 돌아다니고 막 울고 불고 절대 그러 안 합니다. 한번 가보시라고. 그런 애가 있는가 찾을 수 없죠. 멀리 돌아다녀요. 앉아있죠. 부모가 딱 훈련시킨 그대로 잠도 딱 태어나자마자 혼자 자지요. 어디 아버지 엄마 끼어들어가 그 잡니까? 그런 과잉보호가 없어요. 딱 따라합니다. 부모가 한마디면 끝이에요. 우리 지금 교육은요, 세상 말로 엉망입니다. 엉망. 아이 때부터 여러분 영적으로 이 본문 내용 아이 때부터 영적으로 여기서 아이는요 히브리 말로 나하르란 말은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젖먹이를 말합니다. 아이 말이 무슨 말인가 하면요 젖먹이를 말한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영적인 교육은요
인격과 습관이 형성되기 전부터 시작돼요. 지금 시대요, 아동 심리학자들은 아이가 태어나서 태어나 다섯 살까지 기본 인격 형성 끝난다 그래요. 태어나서 다섯 살까지 기본 인격 형성 끝나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성경 말씀이 얼마나 정확합니까? 젖먹이. 젖을 먹는 애가 말을 알아듣나 모를 것 같습니까? 다 안 돼요. 아시겠어요? 정확하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애들 너무 잘 먹혀. 시편 71편 17절에 보면 시편 기자가 하나님이여 나를 어려서부터 교훈하셨으므로 내가 지금까지 주의 귀한 일들을 전하였나이다. 어려서부터 교훈했기 때문에 지금 내가 이 주의 일을 전하고 있습니다. 전도자 삶을 살고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심겨진 게 평생 간단 말이에요. 어려서 누가 심어줘요? 부모입니다, 부모. 그리고 교사지요, 학교 학선생이고, 이 교육이라고 하면요, 유대인을 최고잖아요, 세계적으로. 과거 예루살렘이 로마군에게 정복당한 것이 시간 문제였을 때, 예루살렘이 로마에게 점령당할 시간 문제, 그 막 언제 당할지 모를 그때의 랍비, 유대교의 유명한 랍비였던 요하난 벤자이카라는 분이 있어요. 요하난 벤자이카,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로마 사람들이 자식들에게 칼을 물려줄 때에 여러분의 자녀들이 칼보다 강한 하나님의 말씀을 대대로 물려주면 우리가 로마를 이길 수 있다. 로마 사람들은 자식들 어렸을부터 칼을 가르치지만은 우리는 어렸을부터 하나님 말씀 가르치면 우리가 뒤에 이길 수 있다. 그래가지고 보세요. 예루살렘은 예루살렘을 정복했던 로마는 망했잖아요. 없어졌잖아요. 이스라엘은 전 세계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세계 경제 누가 움직인지 아세요? 이스라엘만 있는 이스라엘 아니에요. 전 세계 싹. 미국 뉴욕 가보세요. 요거 쓰고 다이아몬드 금 도시 싹, 세계 다이아몬드 싹, 돈 되는 거 싹 다, 막 세계적인 인물 싹, 아인슈타인부터 뭐 세계적인 인물들 전부 유대인. 세계를 장악해 버렸어. 로마는 망했는데. 탈무드 격언에 보면 동물은 태어나면서 완성이 된다. 동물은 태어나면서 완성된다. 그러나 사람은 태어났을 땐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그랬어요. 원료에 지나지 않는다. 이 원료를 가지고 어떤 사람으로 만드느냐는 부모의 책임이다. 부모뿐만 아니에요. 뭐 교사도 또 우리 모두 역할도 중요하죠. 렘넌트는 이 렘넌트를 성경적 언약적으로 세워가야 되는데 눈에 보이는 것으로 제한하면 안 돼요. 눈에 보이는 것. 그거 가지고 평가하면 안 돼요. 마치 빙산의 일각이라는 것처럼 아이들의 속에는 잠재력 무궁무진하거든요. 그러니까 아인슈타인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봉투를 딱 이거 어머니 갖다 드리라. 어머니 딱 봉해가 죽게 어머니 줬다고 어머니가 이거 나 어머니 그 봉투 뭐라고 썼어요? 아 너가 워낙 탁월하고 너무 탁월하기 때문에 학교에서 감당을 못 하겠단다. 너 내일부터 집에서 내가 공부하자. 너무 너가 천재적이었어. 근데 그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아인슈타인 보니까 뭐라 쓰나냐. 이 아이는 너무 꼴통이라서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다. 대학식 입은 거예요. 그런데 그걸 그렇게 반대로 이야기한 거예요. 부모들이 자식에게 이런 극단적인 문제와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요. 학교에서는 이 아이는 너무 꼴통이라서 너무 머리가 나빠서 이거는
학교에서 우리 할 수가 없으니까 집에서 가르쳐 퇴학식이 있을 때 그 통지서 받았을 때 우리 부모는 어떻게 했겠어요? 아이고 돌덩어리 애비 닮아가지고 이렇게 나오지요. 너가 천재라서 정반대로 언약적 이 역할을 하는 영혼계 모든 가정들 다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금토일 시대에 활성화합니다.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 너가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을 보았느냐? 이런 사람은 왕 앞에 설 것이요 천한자 앞에 서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일에 능숙한 사람, 다시 말하면 자신이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진 자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지요. 전문성을 가진 자의 중요성. 자기 일에 능숙한 사람, 왕 앞에 서게 된다고 그걸 말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받아 귀하게 쓰임받는다 이 말이죠. 우리가 엠너트를 대상으로 기도하면서 3서밋으로 키워야 돼요.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서밋, 서밋. 우리 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찬송가 중에 햇빛 되게 하소서라는 찬송. 주여 나를 도우소. 햇빛 되게 하소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해달라고. 서밋이죠. 서밋. 우리가 이 삼서밋 놓고 기도한 이유가 있지요. 어디 가서도 살아남는 세상 살리는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이 사람 말하는 존재가 아니라 세상을 능히 이겨내는 렘넌트 요셉처럼 가장 불행한 가운데 가장 탁월하게 따위처럼 하나님 이름을 온 천하에 선포할 수 있을 정도로 이 선교잖아요. 지금 뭐 전쟁을 합니까? 그렇게 최고의 선교. 우리가 금토일 시대를 활성화시켜서 당연성, 필연성, 절대성을 가지고 특별히 지금이 우리 후대에게 마지막 기회라는 절박함이 있어야 돼요. 우리 렘넌트 사회 가는 분들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뭘 열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영적인 눈을 열어줘야 돼요. 우리 후대가 언약 놓치면 어떻게 돼요? 노예 근성, 광야 근성, 포로 근성, 속국 근성, 이 근성이 말 근성이 다 눈치를 썰썰 보고 남의 약한 모습 보이면서 강한 자의 어진하고 이 노예 근성, 맨날 방황해 광야 근성, 맨날 포로야 이 포로 근성, 맨날 잡혀 살아 이 속국 근성. 이 사탄 문화가요 얼마나 심각한지 모르는 상태에서 세상 풍조에 시들버려 유랩넛들 우리 자녀도 올바른 영적 상태부터 준비하기 위해서 이제 검토일 시대를 열은 거예요. 검토일 시대 무엇보다도 서밋이 되기 전에 먼저 영적 서밋에 설 수 있도록 먼저 영적 서밋 언약을 심어주고 올바르게 언약 붙잡고 기도할 수 있도록 언약 기도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어려서부터 언약 기도할 수 있으면 끝난 거예요. 섬이 되는 겁니다. 기도를 모르면요, 기도를 모르면 공부도 사회생활도 한계가 오게 돼 있어요. 사회생활이 얼마나 힘든데 어려운데 미국에는 고등학교만 딱 들어가면 아르바이트 합니다. 고등학교 들어가서 부모가 용돈 타는 애가 없어요. 지가 학교 갔다 와서 주유소를 기름을 넣든지 뭐 사진관 가서 제가 다 봤어요. 미국에서 부모가 백만 장자인데도 아들이 의과대학 다니는데 의과대학을 다니는데 의과대학 얼마나 공부가 힘듭니까? 한국이나 미국이나 의과대학 다니는데 그 아들이 기숙사에 있으면서 밤 12시 나가서 새벽 5시까지 보초수업 이 경비예요. 경비. 그걸 계속 하더라니까. 그거 내가 물었어요. 아들이 어려운 공부를 그것까지 하는데 좀 그렇게 공부하도록 놔두지. 아, 그거 뭐, 뭔 소리 하냐고. 지생 지 사는 거라고. 그걸 버려갖고 사는 거. 그 딸도 보니까 뭐 사진관 일한다고.
고등학생이 야, 참 미국은 그렇구나. 한국 사람이라도 미국 사람들은 똑같구나. 한국은 이거는 뭐 못 말립니다. 대학 졸업해가 장가 보내가지고 장가 보내 시집 보내놓고도 또 신경 씁니다. 지구상에 이런 민족이 없어요. 그러니까 완전 바보들을 다 만들어낸 거지요. 그러니까 참 교육이 얼마나 잘못됐는가 하는 것을 참 보게 됐죠. 자신이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달란트를 주었는지 이 달란트를 발견하고 하나님께 주신 그 달란트 가지고 기도하고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무너지지 않는 절대 망대를 싹 세우는 이런 영적 시스템 구축할 수 있는 그래서 전무후무한 응답 받는 그런 자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렘넌트가 오직을 발견하게 되면 유일성을 누리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재창조에 도전할 수 있는 삶 서밋으로 설 수 있는 그런 플랫폼을 금토일 시간표 통해서 구축해 나가는 것이 금토일 시대라는 것입니다. 근데 금요일은 뭐예요? 보세요. 금요일은 금요기도이죠. 금요기도야 하니까. 금요기도예요. 그래서 아이들도요. 금요기도 나올 수 있으면 좋아요. 어려서부터니까. 공부해라 공부해라. 그래 공부를 잘해서 그렇게 성적이 안 좋습니까? 예배는 은혜 받으면 더 공부 잘 집중할 수 있어요. 치유가 임하는 이 금요 기도에다 그래 봅니다. 치유 나와서 막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치유받는 한 주간 동안에 뭐 마음에 좀 불편했던 거 다 치유받는 시간 그리고 토요일 오전에는 핵심 시작하죠. 핵심 9시부터 시작하잖아. 9시부터 바로 막 그냥 메시지 막 산업선교부터 해가지고 랩런트 메시지부터 해가지고 핵심부터 해 그다음에 막 그냥 계속 이어가잖아요. 오전까지 영적 서밋으로 촥 메시지도 오후 시간에는 활용해서 각 연령별로 분야별로 다양한 전문성을 구축해 놓고 본부 진행하는 토요일날요 초등신학, 청소년신학, 전도신학은 다 돼 있어요. 우리 교회 이 안에 우리 본부서 강사들이 오지만은 실제 우리 교회에서 다 하고 있잖아요. 우리 교회사 얼마나 좋아. 딴 데서 멀리서 와야 되고 가야 되는데 그 시간 뭐지 우리 교회 하니까 참석하기 쉽잖아요. 지난 15일부로 다 등록 끝났지만 지금이라도 신청하면 가능하게 내가 말해줄게. 우리 교회사인데 내가 진짜 뭐 안 될지 뭐. 이렇게 토요일에는 치유와 회복, 영성과 전문성 이렇게 이런 것들을 향상시키는 이 은혜의 시간표가 되고 주일은 또 완전 축제잖아요. 주일은 온종일 축제하고 영적으로 그럼 토요일에 제대로 다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다 짜놨어요. 그냥 모든 것을 마무리하고 모든 것을 시작하는 예배의 축복 모든 마무리 모든 것 시작 이런 시대적 응답의 시간표를 여기 올인하는 영육간에 그렇게 여러분 장막터를 옆에 나가는 여운 가족들 다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젊은 세대에서 가르쳐 지금 세대를 가르쳐서 뭘 하느냐? 젊은 세대. 그 표현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성난 세대라는 말이 있어. 이 젊은 세대가 성난 세대라. 영어로 angry generation, angry 화가 난 거야. 말 그대로 화가 난 상태. 지금 젊은 사람들 조금만 건드려도 파크나죠. 이렇게 자녀들이 성난 세대가 된 이유를 보면 여러 가지 있겠지만 부모가 성장하는 자녀들을 양육하는 방식에 많은 원인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들을 제대로 돌보지 않고 주로 방치하는 방임하는 아이들의 영적 상태를 관심 없이 그냥 방치해버리는 때로는 또 지나친 과잉 보호 이런 문제가 지금 심각합니다. 자신들의 감정을 통제하지 못한 상태에서 나오는 과잉 징계, 자녀들이 자기 화를 못 이겨가지고 부모들 술 먹는 사람들만 술 먹고 와가 막 어머니를 때린다든가 부모 사람 아이들을 막 심장이 찢어져
과잉 징계 막 자기 풀에 그냥 어? 자기 공부 안 했다고 못 했다고 니는 좋은 데 가야 된다고 막 억지로 막 대리만족하려고 이런 막 풀에서 쭉 이 다 원인이라 그래요. 결과적으로 조금만 자기 마음과 맞지 않아도 분노가 팍 일어나죠. 그래서 성난 세대라. 이렇게 자꾸 되면요. 사회 적응이 안 돼요. 사회 적응 부적극자가 됩니다. 직장에서 여러분 사회 나가서 말이요. 그래서 어려서부터 체계적인 이 언약 교육이 중요하지요. 우리 교회에서요 체계적으로 건강이 자라나면 어디 가든지 어디 가든 어느 직장 가든 누굴 만나도 인기짱이 여기서 훈련을 다 받아 내면이 건강하니까 아주 건강하니까 무장이 딱 되어 있으니까 어떤 문제가 와도 다 이겨나고 여기 서래 저기 서래 이 말 듣고 저 말 듣고 기가 이래가지고 그냥 네 말이고 저 말 저 말 주체 주관이 없어. 검토 시대를 통해서 렘넌트 안에 하나님 망대로가 경광이 세워졌어. 구축시켜졌어. 미래를 살리고 영혼의 인상 작품을 남기는 그러한 증거를 가지는 영계 모든 성도를 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주신 말씀 생각 기도하겠습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자녀들에게 참 이 자녀들에게 저도 이 목회한다고 개척하면서 큰 자식들을 그냥 놔두고 그냥 다니고 이래가지고 저도 얼마나 가슴 뛰겠지만 내 마음에 아픔을 가지고 하는 설교에 너무 가슴이 아파. 자녀들 어렸을부터 이렇게 체계적인 교육을 저는 그리 받았는데 개척한다고 그냥 그 3살 4살 5살 나도 그냥 막 신방한다 돌아다니고 교회 못 가르친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체계적으로 잘 그렇게 가르치기 바랍니다. 저도 한이 있지만 유 목사님도 똑같은 한이 있어요. 개척하면 교회하면 똑같이 87년도 했거든. 거의 다 가슴이 아파가지고 둘이 앉으면 그런 소리 합니다. 어떻든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정만들을 정말 언약교로 잘 양육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 말에 정말 부모가 하나님 말씀처럼 듣고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한 찐 사랑 진짜 하나님을 색을 들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의 중요성을 알고 하나님께 정말 모든 삶 모든 생활 자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지금 자란 애들 금토일 시대 잘 활용하시는데 교회 안에 다 있어요. 이 안에 다 있다니까 계절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영적 정신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마음이 둔해지면 안 됩니다. 마음이 둔해지면 큰일 나요. 주여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화면에 띄어진 기도 제목을 보며 기도하실 텐데요. 특별히 오늘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키스탄 캠프까지도 기도하겠습니다. 올해 임명될 파송 협력 선교사와 파키스탄 예원교회를 통하여 파키스탄의 별과 같이 빛나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게 하시며 렘넌트 운동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자 1500명이 모이는 LTS, 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담임 목사님께서 준비하십니다. 담임 목사님에게 세계복음화 파키스탄 현장, 이슬람 문화권을 살릴 오력의 충만함, 성령의 충만함 달라고 기도하시며 특별히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도 기도하시겠습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절대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렘넌트 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품고 있는 대륙에도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교를 위하여 기도하시며 특별히 새가족 예배 교회와 제자화를 놓고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예언의 환우들과 질병 치유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개인과 가정의 기도 제목을 두고 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과 가장 기뻐하시는 선교를 위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파키스탄 캠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임명될 파송협력으로 선교사는 아비자주 목사님, 윌스 목사님, 아바드 목사님, 예수 목사님 등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 교회에 오직 그리스도의 망대가 세워져 영원히 빛나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렘넌트 망대, 진짜 망대, 원자 망대가 세워지는 파키스탄 예원교회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 하나님께서 알려주셨소.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께서 오신과 1500명을 모인 그 LTS 집회를 진행하십니다. 5만 명이 모이는 대규모 집회도 진행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집회 속에서 오직 복음을 깨닫고 하나님께 해당을 찬양하는 집회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시고 그것도 아버지 이슬람 문화의 선교의 시작이 될 수 있는 파키스탄 캠프를 믿도록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셨소. 이번 캠프를 통하여 중동 복음화가 시작될 것을 믿습니다. 이걸로 넘어가여 하나님의 기도를 기뻐하는 하나님의 구원을 품은 예언을 모든 분들에 기도가 되게 알려주시옵소서. 아프리카 대륙을 위해 기도합니다.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하나님의 사랑으로 실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언약 교육을 통하여 아프리카 대륙 향해 학선제의 성추망대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 모든 권력 복음으로 가고 있고 복음으로 바라보는 기도를 연결하여 구원을 축하해 주시고 영원을 주시고 보도와 정전의 하나님이 그리라 그런 영원한 작품을 남기는 모든 면접 성전이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 연장을 넘어 구원과 하나님께 듣고 있는 모든 대륙이 동일한 은혜로 허락하사 하나님 무너지지 않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세우는 선교와 힘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에 마음과 힘과 힘을 다하여 품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교를 위해 기도할 때에 영원히 상상과 하나님 편으로 하나님이 정하자 기도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을 부탁드립니다. 선교사를 주시옵소서. 모두 성도와 사랑한 사람들 주님의 왕대에 부산의 망대, 사건의 망대, 하늘의 망대를 받아버리고 오직 복음의 망대를 세우는,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믿음의 망대를 세우는, 절대 망대 세우는, 영원한 망대를 세우는 예배화, 교회화, 제자화를 기도합니다. 내 무력 너무나 부끄럽지 않게 하나님께 부탁을 하나님께 원한 성취를 믿으며 그들이 이곳에 육신의 제자들로 예수님으로 은혜의 은혜를 악하시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여전 모든 화부들에게 질병 치유를 넘어 오직의 증인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질병 위에서 함께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내주 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언약 교육을 통해 렘넌트들을 하나님의 절대 망대로 견고하게 세우면서 교회와 미래를 살리고 영원의 인생 작품을 만들기를 원하는 예언의 모든 중재자들과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사랑하는 렘넌트들 머리 위에 오늘 기간복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아프리카 대륙과 지금 선교 현장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는
파키스탄 전도 캠프팀 위에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